사고수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려라는 게 본인 나와 있어요. 즉사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장애를 갖든 본인 안 좋은 걸 가져야 되는 거야, 평생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이 안 되는 거지. 저 실제로 사고도 몇 번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저 관계 맺는 건 조금 로망이 있어가지고 관계를 요구를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검은 그림자처럼 뭐가 안 좋은 우한 질고가 오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본인을 딱 보는 순간 그게 확 이렇게 딱 드리워지는 스미는 그런 게 딱 느껴져서 조금 많이 되게 움찔해요. 많이 걱정돼요. 청함이요. 잠깐 좀 청할게요. 네네. 우리가 얘기하는 사고수. 사고수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 안 좋은 상황을 맞닥뜨려라는 게 본인 나와 있어요. 사고수가 오래 있어요? 사고수. 차 사고도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하는 사고가 아니라 뭐가 되게 위험천만해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사실 제가 여자친구를 만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약간 3개월 정도 연애했는데 둘 다 좀 성욕이 강한 편이라서 눈만 마주치면 좀 이렇게 불타오르는 편이긴 해요. 근데 뭐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차 안에서 관계 맺는 건 조금 로망이 있어가지고 한번 관계를 맺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계속 차에서만 관계를 요구를 하고 제가 지금 너무 염려스러운 게 세월은 주차된 상태에서 뭐 상관이 없는데 이동 중에 성욕이 폭발하나 봐요. 몇 살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어떤 성욕에 대한 거는 뭐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없다 뭐 나는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여자친구한테는 원하지 않은 삼신이 들어와 있고 네. 그 다음에 씨한테는 사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게 두 개가 맞닥뜨린다는 건 말 그대로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이 안 되는 거지. 둘이 같이 그런 마음이라면 싫다고 밀어낸 것도 한계가 있을 테고. 네. 저 실제로 사고도 몇 번 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위험하니까 제가 지금 계속 타이르고 해도 제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어 안 돼요, 이 친구는. 씨의 잘못인 거야. 왜냐? 새로운 세상에 눈을 튀어놨잖아, 본인이 여자친구한테. 맞아, 지금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본인들 둘이 이 만남을 유지하고 끌고 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귀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싶다면 서로가 정말 진지하게 얘기해야 돼요. 씨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사고수가 들어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막을 수는 있는데 본인이 조심해야 되죠. 내가 본인한테 진단을 내리고 얘기를 해줬는데 본인이 조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씨가 사고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즉사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사고수라는 얘기는 본인이 장애를 갖든 본인이 안 좋은 걸 가져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둘이 브레이크를 거세요. 이건 안 돼요, 절대. 그러니까 사고도 걱정이 되고 차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제가 이제 옷이 벗겨진 채 또 발견이 되잖아요. 망신이지. 근데 그런 것도 너무 수치스럽고 해서 너무 수치스러워. 네, 그래서 계속 제가 얘기를 해도 그게 뭐 말이 통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그것만 아니면은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로. 그거를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한다. 못 만나는 거예요.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인연이라면 정리해야지.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명확하게 해서 정리해야 돼요. 아까 제가도 딱 스민다고 그랬잖아.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요? 그 선생님 제가 딱 정말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헤어지는 것밖에 없는 방법이 없어요. 이 친구하고의 이런 관계에 성적인 이런 관계에 본인 목숨을 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죠. 네. 당연하지. 네. 사람이 좋은 건 좋은 거고 성적인 욕구도 좋은 거지만 네. 본인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거는 것밖에 방법 없어요. 본인 인생은 본인 거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책임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 행위 자체가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면 저를 좋아서 제가 좋아서 단순히 그렇게 하는 건지 궁금해서 씨 때문에 이런 성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제대로 뜬 거예요. 네. 그러면 본인하고 헤어져도 이 친구는 멈추지 못해요. 똑같아요. 그냥 단순히 성욕
때문인 거네요. 그래서 응. 저를 뭐 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눈을 잘못 띄어놔 버렸니? 이게 바뀌겠어요? 꺾이겠어요? 아니 이 친구의 수위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굉장히 과한 걸 요구할 거예요. 끝도 없이. 아 진짜 요즘 젊은 친구들 진짜 무섭네. 세상이 많이 변하긴 해도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게 새삼 느낄 정도로 세대 차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안타깝고 걱정돼서 쭉 설명을 다 해줬어요. 네네. 본인이 내 얘기를 쭉 듣고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확인사살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오늘 여자친구를 만나면 이 여자친구는 그녀에게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을 줄 거야. 오늘 만나면 네. 그러면 씨가 당황하고 황당한데 본인도 모르는 몸이 움직이겠지. 그게 본인이 얘기하는 그런 욕구거든. 네. 거기서 본인이 멈추지 않으면 내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악재 속으로 본인이 가는 거야. 오늘 만나면 여자친구가 뭔가를 새로운 걸 요구한다는 말씀. 새로운 걸 요구할 거야. 더한 반전은 뭐냐면 네. 씨가 여자친구한테 내가 아까 브레이크를 걸어보라고 얘기했잖아. 얘기를 하면 여자친구는 단호하게 헤어지는 걸 얘기를 할 거야. 그럼 그런 상황에서 못 만난다고 얘기하면 씨는 멈춰야 돼. 갑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네네. 내가 본인에게 이렇게까지 차후에 보여지는 것까지 본인에게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생각과 마음은 있는데 몸이 움직여주지 않은 거,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거 얘기하는 거 있지. 그 부분이 본인에게 분명히 올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씨처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컨트롤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버리면 누구의 도움 말 한마디 굉장히 절실해.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명확하게 될 수 있어서 오늘 기회가 올 거야. 그때 본인이 명확하게 마침표를 찍어야 해. 아시겠지? 네네 알겠습니다. 믿어볼게. 네. 안녕. 감사합니다.